암션 새맛 안녕하세요. 세상의 아무리 막가도 새맛 TV 존 새맛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현충일인데요. 제가 행사가 있어서 현충일 저기 관련 행사 때문에 대전 현충원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지금 다시 오고 계시네요. 네. 아무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하신 순국선열 열사들과 호국영민들 그리고 전몰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컨텐츠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현충원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는 흑돈수저라 차편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 미리 어제 저녁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지 못했고요. 오늘도 컨텐츠를 하려는 이유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컨텐츠를 할까 싶다가도 네, 이건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가 28살 때 천진에 가서 중국 천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찍은 사진이신데요. 어떤가요? 잘 생기셨나요? 네. 오늘의 컨텐츠는 저희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충원 특집이라 관련 있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똥수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오리까 편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생전에 굉장히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네. 어렸을 적에 잠깐 절에서 이렇게 잠깐 계셨다는 말씀은 제가 그 이야기는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식사도 굉장히 조용히 하시고 큰 소리 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말도 굉장히 안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할아버지 배를 보면은 어렸을 적 조금 했을 때 꼬맹이 때 기억에 할아버지 배를 보면은 이렇게 배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구멍이 큰 구멍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흉터가. 네,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배꼽이 할아버지는 세 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예. 그래서 그게 뭔지는 몰랐죠. 예. 근데 이제 할아버지 이제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실 때쯤에 제가 그때서야 이제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사실은 할아버지가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그거를 지금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시 근로역이라고 하나요? 이제 남자들 전쟁 동원돼가지고 노역으로 끌려가는 거 뭐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군 부대를 따라가셨대요. 따라가셨는데, 이제, 지게로, 총알 같은 걸 이렇게 짊어지시고, 포탄이나 총알 같은 거 짊어지시고, 미군 부대를 이제 따라다니시면서 전투 같은 데 따라다니셨대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총상을 맞으셔가지고, 이게 배를 이제 관통을 하신 거죠. 관통을 해갖고 총알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두 개인 거죠. 지금 보니까 그게 총상이죠. 굉장히 큰 총상이었죠. 예. 지금 그때서야 이제 안 거고 이제 제가 군대 가서 저도 총알을 맞아봤기 때문에 똥수저의 티탄편에서 총상을 보여드렸다시피 예, 지금은 아는데 어렸을 적에는 철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는 몰랐죠. 예, 그건 이제 할머니한테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떠셨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굉장한 위험이 있으셨겠죠. 예,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오신 다음에도 말씀을 안 하시고 저희 할머니가 물어보시면은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만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이제 쉴 때 미군들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절 이제 덩치는 좀 작으신데 장사하셨죠. 저희 집안이 대대로 장사 집안이죠. 네, 스트렝스가 좀 되는 집안이라 뭐 절구나 이런 것도 다루시고 동네 절구는 다 다루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가슴도 나오시고 하니까 미군들이 장난 삼아서 레슬링을 시켰대요. 그 저기 뭐야 이제 자기 부대원들 중에 흑인이 가장 작은 흑인이 있었는데 덩치가 작은 흑인이 있었는데 레슬링을 시켰대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겨가지고
이겨가지고 뭐 담배나 뭐를 줬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총을 맞아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래 야전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곳에 잠깐 있으셨는데 이제 하도 배가 고프니까 전시에는 물자가 귀하고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제 미군 천막에 몰래 이제 동네 아재랑 같이 가셔가지고 같이 이제 전시 근로역 가신 동네 아재랑 같이 몰래 가가지고 통조림 옛날 어르신들은 그걸 간수매라고 부르시는데 그 간수매를 훔쳐가지고 먹다가 이제 들킨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군대 물자 이거 훔치면은 큰 중죄고 이게 특히나 전시면은 직결 처형도 되는 이런 중대한 사안인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그 미군들을 따라다니시면서 안면도 있고 이제 서로 레슬링도 하고 그런 사이다 보니까 친하니까 그냥 몽땅 두드려요. 저기 뭐야 간수매랑 뭐 이런 거를 몽땅 줘갖고 그거를 할아버지가 안 먹고 가져오셨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직접적인 전투하는 데까지 따라다니시고 그러시고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도 다른 분들이 민간인들이나 군인들이 돌아가시는 것도 많이 보고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혼잣말로 하시는 게 지금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적에 제가 6살인가 7살 때 제가 들은 기억인데 뭐냐면은 총이 원래 사람 쏘라고 만드는 게 아닌데 그걸로 사람을 쏜다 그거를 아마 저기 뭐야 국군의 날인가 이때 저기 뭐야 태전에서 국군의 날 옛날에 국군의 날이면 뭐 이렇게 6.25 전쟁 영화 막 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총 쏘고 그런 장면을 보시고 할아버지 혼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아마 제가 이렇게 파병을 4번 그리고 뭐 따로 보안업체를 통해서 또 가고 이렇게 6번을 제가 갔었지만은 제가 느낀 것과 똑같은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전쟁이 그냥 작았다 한마디로 그런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뭐 이렇게 말수가 없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은 그 나지막하게 혼잣말로 하시는 총이 사람 쏘라고 만든 게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지금 쏜다 총으로 그 한마디가 뭐 100가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저도 전장을 여러 번 겪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지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별 이야기는 아니죠. 누구한테는 별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그때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전시 근로역으로 가셨던 이제 삼동 그러니까 세 동네에서 사람들을 끌어서 갔는데 할아버지랑 뭐그 같이 갔던 아재 두 분만 살아 돌아오시고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저기 뭐야 뭐 시신 수습도 못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군 장병 여러분들, 전몰된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지금 시신조차 찾지 못하신 유가족 여러분들, 예, 자유를 위해 싸우신 우리 호국 영령 여러분들, 예, 많은 분들이, 그리고 지금도 진짜 피땀 흘려서 훈련하시고, 잠도 못 자시고, 나라를 위해 지키는 군인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제가 저기 뭐야 대전 현충원을 다녀오느라 꽤 많이 지쳐가지고요. 예. 지금 나이프 파이팅 이것도 좀 해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할게 많은데 그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좀 알아봤고요. 해가지고 예. 차차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컨텐츠는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예. 언제나와 같이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고 아시겠지만 여기로 3,000원이나 1,000원 입금해 주시면 제가 라면 사 먹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호국 영령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새하마 TV 존 새하마 씨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